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서울의 중심, 문화, 관광, 또 교통, 쇼핑의 중심인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에서도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구 지역입니다. 주거지의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중구 지역이죠. 그리고 대형 상권의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도심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5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에서도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동대 입구,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 입구에서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심의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2.82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이 39.26제곱미터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될 것 같은데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이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 또한 매우 높을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9년 7월 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하면 서울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만큼의 주변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요. 앞서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당동 다세대 주택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입지 여건이 도심 속의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월세로 접근하려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앞서 제가 개요편에 설명드렸는데요. 5, 6호선 청구역에서도 가깝고요. 약수역에서도 가깝고 동대 입구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신다면 동대문 역사공원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도심 속에 그 쿼드러플 역세권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익 시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동대 입구역에는 뭐 장충체육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 상권 바로 밀리오레라든지 두산타워라든지 이런 대형 현대화된 상권들이 바로 도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익시설을 고스란히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뭐 동국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넘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동대문 상권의 종사자들이나 이 도심권의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겹쳐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중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거지의 희소가치가 되겠습니다. 중구 지역은 이 상업지의 비율이 70%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거지는 30%로 그만큼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 주거지의 대부분들을 차지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소가치에 대한 가치 상승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하면 정말 많은 지역 개발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인구도 집중이 될 거고요. 또 상권 개발까지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인구가 몰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 이곳의 호재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지역의 개발 가치를 보시면요. 개발이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중구는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신당에서 약수간 역세권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심권 재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가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특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개발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 본 물건지 주변에도 노후된 주택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지역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동대문 상권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현대화된 쇼핑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병단 부지나 훈련원 공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37층 2개동으로 지금 쇼핑몰
서울이라든지 복합 업무타운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강북의 코엑스를 조성을 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도심 공항 터미널을 비롯해서 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듯 DDP와 연계를 해서 이 강북의 코엑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동대문 상권의 확장, 이 글로벌 상권의 확장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이 활발한 지역, 그런데 주거 희소성이 좀 높아서 그만큼 이번에 그런 지역에 생겨나는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신당동 다세대 주택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에 접근이 가능한지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물건 투룸으로 지어집니다. 투룸에 베란다가 있고요. 넓은 실 사용 면적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투룸 형태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 풀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도 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급스러운 외부 마감재, 내부 고급 인테리어 모두 완벽하게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 활용성, 실사용 공간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다. 선분양 물건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 중요하겠죠.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본 물건의 매매 금액은 3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대의 실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월세로 접근해보시게 되면 3천에 월 80에서 최대 90만 원.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세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1억대 중반의 금액으로 월세 수익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신 매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요 도심의 다중 역세권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구 지역의 특성, 주거지 희소가치에 의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도심의 개발입니다. 도심이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